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오늘 시장을 마무리 지어봐야 할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지난주에 충격을 딛고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에 대한 상승세와 말씀해주신 2차전지 섹터가 다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의 탄력은 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 외에 움직임에 있어서는 중소형단 반도체 섹터들은 나름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또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면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이루어지면서 다른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전혀 이어지지 못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들의 상승세와 함께 더불어서 바이오 섹터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1,100개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투심 역시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은 갈수록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지수가 좀 견조한 흐름들을 이번 주에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로서는 일단 ISM 제조업 지표를 좀 체크를 해나가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일시적인 좀 충격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확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점에서는 큰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가 다시 한번 또 연준의 스탠스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참고해 보시는 차원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2차 전지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동진 세미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아침 방송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상승세였다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라면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전공정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고 있지만 추가 감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2분기를 저점으로 좀 반등의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단에 대한 움직임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까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 한번 잘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